안녕하세요. 이재성입니다. 자, 오늘은 CN 선반에서 턴밀이죠. X축하고 Z축, 거기에 이제 C축이 있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질문사항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모델링을 그 원통 형상에다가 어떤 모델링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좌표를 도면에 모의과분 같은 것들을 할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터캠을 실행을 했는데요. 그 마스터캠이 밀링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선반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 머신 형태에서 선반에서 이제 목록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목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X하고 Z축을 사용하는 게 레이드 2축 슬란트 밀 언더바 어쩌고 돼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이제 X하고 Z축만 나오는 거고 지금은 제가 이걸 이제 빼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레이드 C축에 밀 언더바 mm이라고 하는 게, 밀이라고 하는 게 붙은 게 이제 밀이라는 얘기를 사용하는 기계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얘를 추가를 해서요. 확인한 다음에 머신 형태에서 선반에서 여기 얘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머신 형태가 이제 C축 형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머신 센터 형태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형상을 한번 만들어 원통 형상을 솔리드 형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리드 형상, 뭐 그리기에서 기본 형태에서 원통을 체크하시고요. 이때 X축을 축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파이 지름을 60으로 하겠습니다. 60. 그리고 길이를, 지름이 60이니까 반경으로 나타내니까 30이 되겠죠? 길이는 100 정도. 반대 방향으로 해서 100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이게 이제 솔리드 형상으로 원통, 소재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반에서도 이제 소재, 재료 설정이 있죠. 여기에서, 외경은 60으로 하고, 길이는 100 정도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척은, 그냥 끝에다가 물리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보기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지금 재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료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볼수 있죠. 선반은 이렇게 준비가 됐다라고 볼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원통 형상에다가 이제 어떤 형태대로, 뭐 이렇게 사각형 형태대로 이제 파인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한2 정도, 깊이 2 정도로 해서 파이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원통 형상을, 펼친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원점을 잡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폭은 이제 소재의 길이 100이 되겠죠? 마이너스 100 정도 입력을 하시고 이때 이 길이 값은 그 원통의 그 원둘레의 길이죠. 원둘레의 길이는 3.14 곱하기 지름 60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 보기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그려지겠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사각형을 그리는데 뭐 대충 그릴 수도 있겠는데 좀 맞춰서 그려볼까요? 직선 그리기로 해서 여기에서 중간점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사각형을 그릴 때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죠.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리는데 폭은 80, 그 다음에 두께는 50 정도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계획 그려놓고요. 이 사각형하고 동그라미를 이 원통에다가 말아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동해서 롤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롤 기능으로 말려고 하는 대상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말겠다는 얘기고요. 이건 펼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말아야 되잖아요. 말겠다. 그 다음 회전축은 X축이다. 그리고 시계 방향에 반시계 방향에 물어보는데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일단은 뭐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말려고 하는 그 원통의 크기, 6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뭐 공차 개념이고, 그 다음에 시작 위치를 좀 옮길 거냐 물어보는 부분이 있겠고요. 생성되는 형상이 직선이냐, 원호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여기다 60을 넣고요. 자, 미리 보기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에를 사각형으로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아, 근데 사각형의 모서리를 R을 줘볼까요? 각져 있네요. 그래서 잠깐 닫았다가 그 필렛에서 체인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R 값을 한 10 정도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다시 한번 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와 얘를 말아 보겠습니다. 60에다가 말겠다. 그래서 원형을 위로 할 거면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사각형 형태를 위로 하고 아래를 원형으로 하겠다 해보겠습니다. 여기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되겠고, 일단은 지금 이거 말린 거죠. 이거하고 얘가 있어요. 그리고 솔리드 형상 화면에 일단 띄워놓고 RT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형상 가지고 깊이 이만큼에서 이 소재에서 지금 파내려고 하거든요. 파내려고 할 때 그냥 돌출 컷을 한다고 해서 파내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 솔리드의 면을 서페이스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리드의 면을 서페이스로 바꾸는 기능이 그리기 공면에서 솔리드를 공면 변환이라고 하는 얘를 이용을 해서요. 할 때 이제 솔리드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전체를 다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바디는 끄고 면만 할 건지 한 다음에 면을 선택하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거든요. 공면이. 그러면 이 공면을 이 체인으로 트림을 해보겠습니다. 트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리기에서 공면에서 트림에서 컵으로 트림하겠다 체크를 하시고요. 공면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있네요. 공면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 커브를 선택, 이거하고 얘를 선택하겠다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자, 이때 이제 그 트림을 그 커브를 공면에다가 투영을 하는데, 작업 평면으로 할 건지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그 노말, 노말이란 공면의 노말한 형태로 그 거리는 2mm로 하겠다. 아,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남겨질 부위를 찍는데요. 남겨질 부위는 이 대상 커브의 안쪽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처럼 공면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이제 공면이 만들어졌으면 이 공면을 가지고 이제 두께를 줘서 그 빼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만 반전을 시켜서 Alt 두 번 눌러서 얘만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이제 공면이거든요. 공면이 두 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공면을 솔리드로 바꾸는 기능이 공면 솔리드 변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을 해서 이것과 그 다음에 얘네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면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블랭크 처리하겠다.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는 지금 공면은 아니고요. F4 눌러보시면 얘는 열린 시트 바디다 이렇게 뜨죠. 솔리드라는 얘기예요. 근데 솔리드로 해야만이 두께를 줄 수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솔리드에서 두께 주기를 체크를 해서
두께를 주는데, 아까 2mm만큼만 판의 형상을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그, 한쪽은 2로 하고, 양쪽인데, 한쪽은 2로 하고, 양쪽을 2로 해도 되겠네요. 양이 2mm, 2mm면, 기존엔 솔리드에서 얘를 빼내면 2mm 정도가 파인 형상이 되겠죠. 뭐 얘도 마찬가지로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우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원형으로 된 상태에서 2mm 정도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기존의 솔리드에서 이 부분을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 기존에 얘네들을 선택하고 Alt-E를 해서 솔리드 형상을 선택하고 Alt-E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영상에서 이제 솔리드를 빼기. 솔리드를 빼는 것은 불리언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어요. 타겟, 어떤 거,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빼내려고 하는 그 모체, 기준이죠.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빼겠다. 모체를 선택하시고요. 확인한 다음에 빼려고 하는 대상, 이게 리무브죠. 리무브 하는데 빼려고 하는 대상을 이제 추가하는 거죠. 얘를 빼겠다. 확인해 볼까요? 이게 빠지고요. 또 추가해 볼까요? 얘도 한번 추가를 해서 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걸볼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솔리드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들어졌죠? 자, 지금 여기까지 내용이 아마 여기에 대한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것 같고요. 이제 엔드밀 자체, 이게 척이 있다는 얘기고, 척이 이제 X축과 Z축 방향으로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선반 작업은, 평면 보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깎는 거죠. 공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선반 작업 이렇게 깎는 건데, 이제 턴밀은 척이 이제 회전 턴밀이 여기에 달려 있고 또 이쪽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이게 달려 있어서 엔드밀이 달려 있어서 형상을 파낼 수 있고 여기다 형상을 파낼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Y축은 없는 C축만 있는 형태. 이 돌아가는 축을 이제 C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해볼 텐데 그 이렇게 솔리드 형상이 왔을 때 걔를 이제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대상이 이 2D 형상으로 펼쳐진 상태로 도면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원래 이것을 그려서 얘를 말았죠. 말았는데 그러면은 이 솔리드 형상만 가지고 얘를 다시 만들 수 있느냐?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반전을 해서 화면에서 일단 블랭크 처리하고요. 자, 그럼 솔리드 형상이 이렇게 왔을 때 얘를 경로를 생성하려면 이 대상 2D 커브 형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일단은 추출해 내겠습니다. 그리기 커브에서 모든 끝단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솔리드의 면만 선택되게 해놓고, 이 외곽에 있는, 즉, 직경 60파이인 외곽에 있는 엣지 부분을 선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펼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펼칠 때는 아까 우리가 이동해서 많은 것을 했었어요. 롤 기능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다시 체인으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거를 펼치겠다. 60파이짜리 그 외형, 형상을 펼치겠다 하면, 이렇게 펼쳐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하는데, 얘와 얘를 가지고, 일단 Alt를, 이거 어디 갔죠? 다시 Alt를 해보면, 펼칠 때,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잘 펼쳐지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얘를 반전해서 다시 Alt를 해볼게요. 있긴 한데, 커브가 지금 Shift 버튼 눌러서 지금 체인이 잘 가지 않고 있네요. 이 펼칠 때 도형이 좀 연결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지웠다가
여기도 지금 커브가 체인이 잘 안 잡히고 있어요. 이런 체인에서 공차를 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일단은 필요가 없고요. 자, 지금 여기는 쉬프트 버튼 눌러서 선택하면 선택이 돼요. 근데 펼친 것에서 지금 약간 갭이 발생한 것 같은데, 자, 이동해서 롤 기능을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일단은 펼치겠다 체크했습니다. 펼치겠다 하면 펼쳐지겠죠? X축 60 됐고, 이걸로 했었나요? 아니고 C더블. 아, 지금 시작 위치가 돌려보면은 이제 이게 아까하고 좀 다르네요. 지금 복사, 이동, 펼치겠다, X축, C더블, 위에가 아래. 지금 가운데로 되어 있구나. 배치가. 다시 체인을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선택한 게, 방향이 이렇게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밑으로 가 있는데,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음 그렸던 형상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이 체인 선택한 위치에 따라서 약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일단 60이라고 하는 그 원통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평면에다가 펼친 거고요. 자, 여기서 속성에서 공차는 100분의 5고, 아, 얘는 도형 연결이라는 기능은 없네요. 여기 보면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스플라인으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스플라인 선택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생성된 거를 쉬프트 버튼 누르고 선택했을 때 하나로 이렇게 선택이 돼야 경로를 생성할 때 좋겠죠. 지금은 선택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가공 경로에서 보시면은 밀링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윤곽 가공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체인을 선택을 하는데 얘로 선택하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선택하면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공구는 일단은 4파이짜리 평으로 하겠습니다. 평 핸드밀인데 4평. 그 다음에 부정 형태는 컴퓨터 되어 있는 상태로 하고, 2D 진입뽑기는 중간점에서 그 원호 형태로만, 원호 형태로 직선 형태 기본가로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측면가공 끄고 연결 조건에서는 절대로 0으로 하겠습니다. 아,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까지. 일단은 얘도 복귀시키고. 자, 근데 이때 그냥 하면 2D 형태로 경로가 생성이 되겠죠? 이게 아니라 이걸 이제 말아야 되겠죠? 여기 축에서 축 대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타리 축, 로타리 축의 60. 그리고 풀기가 아니라 말기. 체크되어 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생성 했을 때, 자, 지금 보시면은, 공구가 내려오는데, 지금 축이 돌고 있어가지고 잘 확인이 안 되네요. 꺼볼까요? 로타리 축을 끄고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서 공구가 내려와서 원호 형태로 접근하고 이제 대상 도형을 따라가는 건데, 현재 이 공구가 우측에서 보면은 센터를 향해 있죠. 센터를 향해서 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따라서 돌고 빠지는 형태죠. 그리고 다시 밑에 있는 부분을 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얘네들을 빼고 반전 기능을 해서 솔리드도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솔리드도 좀 띄워놓고 RT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의 가공을 해보죠.
자,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이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작업이 됐어요.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됐고, 여기다 이제 측면 가공을 더 주면, 이제 제거하고 싶으면 이제 측면 가공을 주면 되겠죠? 물론 다 제거하려면 포켓 가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윤곽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걸 봤고요. 얘를 한번 G코드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출력을 하는데, 아, 공구 번호가 지금 너무 크네요. 공구 번호를 제가 6번으로 해보겠습니다. 6번으로 하고요. 다시 G코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공구 번호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C축으로 돌고 있어요. 이게 Z축. X는 보니까 56에서 움직이네요. X56에서 C축이 돌아가고 Z축이 움직이는 형태로 출력이 된다는 건데요. 백플롯을 하면 대충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된 거다 볼수 있겠고요. 자, 이건 이제 윤곽 기능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제 측면 그 가공 횟수를 주게 되면 진입 뽑기를 법선으로 할까요? 법선으로 해서 한 50% 정도만 주고, 측면 가공 횟수를 줘보겠습니다. 측면 가공을 한 2mm씩 해서 한 10번 정도 주겠다. 체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는데요. 측면 가공할 때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해볼까요? 측면 가공에서 공구 유지를 체크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네요. 횟수를 한 번, 두번 정도 더 주면은 다 제거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12번으로 해볼까요? 먼저 다 제거가 됐네요. 이쪽은 좀 남아있네요. 조건이 좀 다르긴 한데, 여기도 다 하려면은 횟수를 더 줘야 되는데, 횟수를 더 주면 뭐라고 뜨긴 할 건데, 일단 횟수를 더 줘보겠습니다. 여기를 한18 정도 줘볼까요? 한쪽은 다 됐다고 뜰것 같긴 한데, 일단은 무시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을 채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모의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쪽 앞에다가도 작업을 할수 있죠. 이거는 형상을 그냥 그대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앞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건 이제 외경에다가 작업을 했고, 앞에다가 작업하려면 일단은 대상 도형을 그려서 하면은 되겠죠? 사각 형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하고요. 자, 사각형 그리기에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리는데, 얘를 30에 30으로 해서 그려보고, 체인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체인을 줘보겠습니다. 짧게 주고요. 자, 얘를 이제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C축 가공 기능으로 해보겠습니다. C축 가공에서 보시면은 면 윤곽 가공 크로스 3축 뭐돼 있는데, 면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체인을 얘로 잡고 공구는 똑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하고 2D, 그리고 진입 뽑기는 뭐 이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측면 가공 일단은 됐고, 연결 조건에서는 증분으로 절대로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구가 내려와서 따라서 돌고 빠지는 형태예요. 이렇게 작업이 됐고, 여기도 측면 가공을 줘볼까요? 자, 2mm씩 10번 줘볼까요? 얘도 너무 횟수가 많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경로를 생성할 수 있겠고,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 해보면,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 이거는 그 턴밀 축이 Z축 방향으로 있는 거고요. 얘는 X축 방향으로 있는 거죠. 자, 이럴 때그 G코드를 출력을 해볼 텐데, 자, 지금 얘가 G코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C축하고 X축, 일단 Z축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Z축은 마이너스 2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C축하고 X축만 움직이는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보면 평면에 그린 곡선을 수영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 원통이나 돌출 이런 것들도 아까 솔리드 불리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움직임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마스터캠에서 좌표와 실제 기계의 좌표 방향이 달라서, 자, 이거는 제가 실제 장비가 어떤 형태인지 대충 이제 작업은 이제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작업이 될지 안 될지는 직접 해보셔야 결과를 알것 같고요. 실제 기계는 앞뒤가 X축이고 가로가 Z축이다. 맞죠? 이게 앞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선반에서는 여기 보시면 평면이 직경으로 있죠? 그래서 평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Z축, 이게 X축으로 되어 있는 형태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앞뒤, 좌우, 그다음 회전축, C축 이렇게. 일단 오늘 이번 시간에는 턴밀에서 턴밀 기능으로 윤곽 가공 기능을 사용한 어떤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